연일 이어지는 코리안 더비의 활약 세례에 MLB 매체들이 뜨거운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체들은 이정우에 이어 김하성까지 이 한국인들의 활약상들이 대단하다 라며 조명하고 있는데요. 바로 어제 이정우 선수에게 강력한 홈런 한 방을 내줬던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는 이번 경기에서는 김하성 선수를 앞세워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샌디에이고 감독은 김하성 선수의 활약상을 극찬하며 이런 게 바로 야구,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다 라며 극찬하기까지 했습니다. 자세한 반응 전해드리겠습니다.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김하성 선수가 그의 시즌 첫 홈런포를 때려냈습니다. 바로 전날 후배인 이정우 선수가 자신의 눈앞에서 MLB 데뷔 첫 홈런을 때려낸 지 겨우 하루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정우 선수의 활약상이 김하성 선수에게 큰 자극으로 다가왔던 것일까요? 연일 한국인 선수들의 특급 활약 세례에 MLB 야구 팬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 1일 MLB 매체들은 김하성 선수의 놀라운 활약상 모먼트들을 전했습니다. 글로벌 스포츠 전문 매체 디 애슬레틱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페코파크에서 열린 2024 MLB 내셔널리그에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김하성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경기에 5번 타자 및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팀의 대승을 이끌었다. 1회 말 1사 2루에서 첫 타석에 들어선 김하성은 3루수 방향 내야 안타로 출루를 신고했고 뒤은 루이스 캄푸사노의 스리런 홈런 때 홈을 밟았다. 이어 팀이 6대0으로 크게 앞서 나간 2회 말 2사 1 3루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선 김하성은 상대 선발 투수 돌튼 제프리스의 몸쪽 체인지업을 통타해 좌측 담장을 넘기는 비거리 357피트짜리 스리런 홈런을 쳐냈다. 김하성의 시즌 마수거리포. 3회 말 3번째 타석에서는 볼넷을 골라 나간 김하성은 5회 말에는 삼진으로 물러났다. 그러나 8회 말 들어선 2번째 타석에서는 마운드에 오른 내야수 타일러 피츠제럴드를 상대로 중전 2루타를 때려내며 이날의 2번째 장타를 신고했다. 김하성은 4타수 3안타 1볼넷 3타점으로 4출루 경기를 펼치며 맹활약했고 이로써 그의 시즌 타율은 2할 7푼 3리, OPS는 0.825로 올랐다. 이날 경기 전까지 김하성은 타율 1할 6푼 7리, OPS 0.439를 기록하며 아직 타격감이 온전치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날 맹타를 휘두르며 드디어 타격이 봉궤도에 올랐음을 증명했다 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경기는 샌디에이고의 13-4 대승으로 끝났고 김하성 선수는 전날 이정우 선수에게 내줬던 홈런 서륙을 제대로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한국인 출신의 코리안 더비에 MLB 전문가들의 반응도 뜨거운데요. 그들은 이정우와 김하성의 승부가 흥미진진하다. 전날 홈런을 쳐냈던 이정우는 이날 안타는 추가하지 못했지만 볼넷만 3차례 얻어내며 2타수 무안타 3볼넷을 기록했다. 저번 경기에서는 이정우의 판정승이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김하성의 판정승이다 라며 즐거워했습니다. 경기 후 김하성 선수는 초구에 적극적으로 치려고 했는데 실투가 나왔다. 투아웃 득점권 상황이었는데 득점을 올려 기분이 좋다 라고 자평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바로 전날 홈런을 친 후배 이정우 선수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그는 나는 MLB 4년차이지만 정우는 처음이어서 많은 관심도 받고 부담이 될 텐데 잘해줘서 너무 좋다. 후배보다 동생이라 생각한다. 이런 동생이 있다는 게 감사하다. 서로 잘해서 윈윈 했으면 좋겠다 라며 이정우 선수를 아끼는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김하성 선수의 인터뷰는 미국 야구 커뮤니티들을 떠들썩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미국 야구 팬들은 한국인 MLB 선후배 간의 관계가 너무 훈훈해서 지켜보는 내 마음이 다 몽글몽글해진다. 어제 오늘 너무 재미있는 경기를 보여준 두 선수에게 고맙다. 어제는 이정우가 홈런을, 오늘은 김하성이 홈런을 쳤다니 서로에게 자극이라도 받게 된 걸까? 관계성이 너무 재밌다. 이 코리안 더비가 너무 좋다. 찾아보니까 6일부터 3일간 또 만나던데 그때도 재미있는 장면들이 많이 연출될 것 같아서 기대된다 와 같은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하성 선수의 활약에 찬사를 날리는 건 팬들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샌디에이고 매체 샌디에이고 유니온 트리뷴 역시 김하성 선수의 활약상들을 설명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매체는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장단 16안타를 몰아치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를 완파했다. 이날 김하성은 무려 3점 홈런 포함 4안타를 때리며 맹활약을 펼쳤다. 그 결과 샌디에이고는 13-4 대승을 거머쥘 수 있었다 라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매체는 샌디에이고는 3회까지 무려 12점을 뽑으며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 시즌 3승째를 거둔 샌디에이고는 승률 5할을 기록했다. 샌디에이고 타선이 화끈하게 폭발했다. 1회부터 캄푸사노의 3점 홈런 등으로 5점을 뽑았고 2회에도 김하성이 3점 홈런을 치며 4점을 추가했다. 격차를 9대0까지 벌리던 김하성의 홈런은 사실상 승부를 가른 한 방이었다.
타선에서는 김하성과 캄프사노가 절정의 타격감을 과시했다. 5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한 김하성은 4타수 4안타 1볼넷 3타점 3득점으로 맹활약을 펼쳤다. 7번 타자 포수 캄프사노도 5타수 4안타 4타점 1득점으로 펄펄 날았다. 캄프사노의 3점포가 1회 공격의 결정타였다. 그리고 김하성도 2회 3점 홈런을 때렸다. 둘 다 4안타 경기를 했다. 며 김하성 선수와 캄프사노의 활약을 끊임없이 칭찬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샌디에이고의 사령탑 마이크 실트 감독도 이날 샌디에이고의 화끈한 타선에 크나큰 만족감을 표했다는데요. 그는 특히 3월 31일 경기에서 9회 5점을 뽑아낸 타선이 그 기세를 다음 경기까지 이어갔다는 데 의미를 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이크 실트 감독은 모든 타자가 생산적인 모습을 보였다. 지난 경기부터 꾸준한 공격이 이어졌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더 오랫동안 추진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감독은 오늘 홈런을 터뜨려준 두 선수에게 정말 감사하다. 라면서 김하성 선수를 단독으로 언급해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나는 상대팀이 어떤 투수냐에 따라 김하성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지를 고민한다. 김하성은 어떤 포지션에 들어가도 모두 뛰어난 활약을 펼쳐주는 조커 카드나 다름없는 선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전술에 대해 고민할 때 항상 그의 존재에 감사하게 된다. 이게 바로 내가 그의 포지션을 자주 변경하는 이유이다. 그는 어디에서나 다 잘하기 때문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김하성 선수가 앞으로도 승승장구하기를 응원하며 지금까지 월드 러닝타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